진짜 인연은 태어날 때부터 새끼손가락에 붉은 실이 이어져 있다는 옛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동양에서 붉은 실은 인연을 상징하죠. 2008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저층 로비에 들어선 중식당 홍연은 붉은 실로 맺어지는 영원한 인연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더 그레이트 홍연은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홍연의 정통성을 계승한 업그레이드 버전의 광동식 파인다이닝으로 더욱 소중한 인연을 이어줄 품격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홍연에서 20년간 경력을 쌓은 왕홍룡 셰프가 더 그레이트 홍연을 이끌고 있는데 특히 팔찐 중에서도 최고로 인정받는 해팔찐, 건식 재료를 이용한 진귀한 메뉴를 선보입니다. 여기에 중국 현지 42년 경력의 BBQ 셰프가 구현하는 정통 북경오리와 차슈 BBQ, 그리고 중국과 일본에서 약 30년 경력을 쌓은 전문 셰프의 딤섬까지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지난 5월 서울 강남 한복판, 예전 르네상스 호텔 자리에 테헤란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역삼 센터필드가 등장했습니다. 이 쌍둥이 빌딩의 서쪽 건물인 웨스트타워에 조선 필리스가 문을 열었는데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야심작,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최상위 등급 호텔입니다. 오픈 전 억대 피트니스 회원권이 마감되었고 또 국내 호텔 뷔페 중 역대 최고가라는 기사들까지 쏟아지며 연일 화제였었죠. 오늘 소개해드릴 더 그레이트 홍연은 바로 이 조선 필리스의 꼭대기 3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궁전이 연상되는 조선 필리스의 입구 필리스 게이트인데요. 조선 필리스는 국내 최초 럭셔리 컬렉션으로 세계적인 호텔 그룹 메리어트에서 각 도시의 상징이 될 소수 호텔에게 부여하는 브랜드입니다. 지하 1층에 위치한 웰컴 리셉션으로 들어서면 시그니처형으로 개발한 영원한 기억에 우아하고 그윽한 향이 은은하게 느껴집니다. 엘리베이터로 가기 위해 왼쪽으로 돌자마자 거대한 조각상이 나타나는데요. 현재 가장 주목받는 아티스트인 뉴욕의 현대미술가 다니엘 아샴의 작품입니다. 이곳의 디자인은 프랑스와 모나코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에밀 룸베르트와 크리스토프 포에가 맡았는데요. 필리스의 품격을 느낄 수 있도록 금속과 유리를 많이 사용해 전통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멋이 느껴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바닥에 조선 필리스의 또 다른 럭셔리 포인트, 크레스트 로고가 보입니다. 각각의 요소들이 의미를 담고 있는데 특히 은행잎은 조선 호텔의 긴 역사와 또 앞으로 새로 맞이할 시간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최고층이 36층에는 중식당 더 그레이트 홍연과 더불어 반대편에 한식당 이타닉 가든도 있습니다. 이 이타닉 가든은 코리안 컨템포러리 파인다이닝으로 뉴욕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인 셰프스 테이블의 브루클린 페어의 헤드셰프 출신인 이면주 셰프가 합류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작품들을 감상하며 화살표를 따라 조용한 복도를 거니다 보면 한쪽 끝에 더 그레이트 홍연이 나타납니다. 입구에서부터 고급스러움이 느껴지죠. 화려하면서도 세련되고 깔끔하다는 인상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비치와 톤다운된 레드 색감의 인테리어가 중국인이 사랑하는 강렬한 붉은 톤이 돋보이는 홍연관을 사뭇 달랐는데 입구 양옆으로는 대기석도 잘 마련되어 있었고 레스토랑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메뉴판도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서면 한쪽면 전체가 통유리로 자연 채광이 아주 훌륭한데요. 식사를 하며 바라보는 이 탁 트인 시티뷰의 뛰어난 전경이 더 그레이트 홍연만의 특장점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크레스트 로고에서부터 볼 수 있었던 은행잎을 내부 곳곳에 모티브로 활용한 디자인이 눈에 띕니다. 바닥의 카페트에서부터 벽면에 장식된 황금색의 은행잎, 그리고 천장과 기둥 바닥까지 이어지는 골드빛의 라인까지 마치 가인의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와 부채꼴의 은행잎을 형상화하고 있고요. 룸베르트와 포에가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은행나무의 매력을 느꼈다고 하는데 이 은행잎은 앞서 룸베르트 앤 포에가 디자인한 그랜드 조선 제주에서도 볼 수 있어 반가웠습니다. 메인 컬러를 비치색으로 연출한 내부 공간은 얼핏 국내 중식당 가운데 유일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포시즌스의 유유한이 떠올랐는데요. 비슷한 무드인 듯 했지만 여기에 톤다운된 레드로 포인트를 주었고 골드와 화이트로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홀 내부는 2인석과 4인석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었고 9개의 개별 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6월 중순 주말 디너로 방문했고
테이블 안쪽에 2인석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화려한 나로미 쇼플레이트와 더그레이트 홍연이 새겨진 냅킨으로 세련된 오리엔탈리즘이 느껴지는 격조 있는 테이블 세팅입니다. 동양의 장미로 알려진 하얗고 큰 작약 한 송이가 화사함을 더해주었고요. 따뜻한 물수건과 메뉴판을 준비해 주십니다. 메뉴판입니다. 저희는 그랜드 오프닝 스페셜 코스를 주문했는데요. 모든 코스 메뉴는 2인 이상 주문 가능하고 런치와 디너가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전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시즈널 웰컴티입니다. 히비스커스와 루이보스를 블렌딩한 것으로 알코올도 카페인도 없는데요. 히비스커스의 시큼하면서도 달콤한 과즙향이 크랜베리와 비슷한 산뜻함을 입안에 남겨주었는데 이 루이보스의 순한 단맛이 조화롭게 어울리며 식전에 상큼하게 입맛을 돋워주었고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목을 축이기에 좋았습니다. 코스를 주문하면 식사와 함께 할 수 있는 차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고수 백모란을 선택했습니다. 은은하게 풍기는 따뜻함이 식사 내내 곁들이기 좋았습니다. 밑반찬으로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유자와 함께 나온 연근이 상당히 새콤달콤했고 홍식초를 넣어 상큼한 목에 버섯은 탱글 쫄깃함이 좋았습니다. 줄기상추라고도 불리는 궁채나물 특유의 오독고독한 식감도 재밌었는데요. 식사와 잘 어울리는 정성스러운 찬이 입안을 깔끔하게 해주었습니다. 이곳의 커트러리는 세계적인 명성의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WMF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코스의 시작을 알리는 시그니처 바베큐 전체입니다. 먼저 흑초에 절인 해파린 냉채는 탱글 꼬들한 식감과 더불어 시큼한 향과 맛이 식욕을 자극했고요. 이어 도톰하게 한 점 나온 바삭한 돼지 바베큐는 입에 녹을 정도로 고깃결이 부드러웠는데 겉은 딱딱하게 느껴질 정도로 크리스피해 겉바 속촉의 정석이었기에 제가 이날 먹은 모든 음식 중 단연 최고였습니다. 다음 달콤 짭짤하게 조리된 꿀소스 돼지 바베큐는 이베리코 목살 부위로 앞에 바베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담백하면서도 달달 쫀득하니 좋았고요. 상큼한 토마토와 새콤하게 버무린 샐러드는 신선하고 산뜻했습니다. 다음 셰프 스페셜 캐비어 상어 지느러미 누들입니다. 짙은 회색의 구름과 함께 날아다니는 은빛 용이 그려진 접시부터 예사스럽지 않은 고급스러움이 물씬 풍기는데요. 중국 3대 진미 중 하나로 제비집과 함께 팔진에 속하는 샥스피는 무시불성석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중국의 대표 고급 요리죠. 굴소스로 만든 진득 꾸덕한 스프에 녹진한 풍미가 꽤나 진국이었고 위에 올려진 짭조름한 캐비어가 쥐씨의 완성도와 일체감을 더해주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품질의 샥스핀이 통으로 호쾌하게 나왔는데 씹을수록 탱탱하고 쫀득쫄깃한 식감과 입안에 남겨진 촉촉함은 가히 예술이었습니다. 결대로 찢어지는 상어 지느러미와 비슷한 달걀면과 숙주를 배치한 점 또한 매력적이었는데요. 찰기가 없는 얇은 달걀면은 흡사 고무줄같이 꼬들꼬들하게 씹히면서 입안에서 퍼지는 은근한 고소함이 참 별미여서 자꾸 손이 가는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담백한 숙주와 신선한 청경채에 시원한 아삭함 또한 조화로웠고요. 곁들일 수 있는 홍식초를 첨가하면 확연히 다른 감칠맛이 올라오는데 일행과 저 모두 산뜻한 산미에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사실 싹스피는 어딜 가나 좀 비슷하게 조리되어 나와 큰 차이를 못 느끼는 편인데 아래 준비된 에그누들의 재미난 식감과 그리고 따로 준비해주신 홍식초까지 더 그레이트 홍연만의 차별화된 매력과 세심함이 빛나는 요리였습니다. 파양소스 통해삼입니다. 겉보기에는 해삼이 그닥 맛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불로 장생을 위해 먹던 것으로 황실 향연 최고의 요리로 꼽히죠. 길고 뾰족한 뿌리만은 상당히 큰 사이즈의 좋은 퀄리티의 건해삼을 불려 새우살을 넣고 쪄내었는데 그 모습이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라연의 해삼초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새우살이 가득 찬 통통한 건해삼은 신선한 수분감이 가득해 탱글탱글한 식감이 재미있었고 씹을수록 말랑 쫀득한 새우의 감칠맛 역시 근사했습니다. 여기서 이 초록색 소스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아래 나온 대파 소스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었습니다.
시큼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이 해삼과의 조화가 상당히 뛰어났고 귀한 식재료가 여실히 돋보였던 디시였습니다. 이어 부용 킹크랩 제비집입니다. 황제 요리로 불릴 만큼 광동 요리의 진미 중 하나로 꼽히죠. 달걀 흰자에 맑은 육수를 넣어 잘 익혀 소금 간을한 뒤 말 그대로 부용이란 뜻의 연꽃잎 형태로 만들었고 그 위에 진귀한 식재료인 제비집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연꽃의 꽃을 의미하는 부용은 사실 이 요리가 시작된 쓰촨성의 성도인 청두가 한때 푸릉의 성, 부용성이라 불렸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제비집은 금사연이라 불리는 바다제비가 해안 절벽의 해초 등을 타액과 섞어 만드는데요. 이렇듯 채취하기가 어려워 매우 귀하기에 인간이 소비하는 동물재료 중 최고가로 피부에도 좋고 자양 강장식으로 인기가 높죠. 희끄무레하고 기공이 있는 이 둥지를 물에 불리면 끈적끈적한 농도의 반투명한 젤리 같아집니다. 킹크랩의 포동포동한 살결이 입안에서 폭은 쫄깃하게 녹아내리는데 투명한 제비집의 몽글몽글한 식감과도 상당히 잘 어울렸고 전체적으로 스크램블 에그같이 부들부들하면서도 리조또 같은 녹진한 식감으로 전혀 느끼함 없이 고소한 담백함이 좋았습니다. 아래 치즈가루로 만든 튀일이 상당히 별미였는데요. 선명한 머스타드 색이 보기에도 좋았고 짭조름한 맛과 더불어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이 자칫 단조로울 수 있었던 디시의 재미와 완성도를 더해주었습니다. 중국 명나라 때부터 먹기 시작한 이 제비집은 한자로는 연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연회라는 말도 중국에서 큰 행사를 치를 때 이 연화가 나와야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생겨난 말이라고 하네요. 사실 첫인상에서 살짝 실망했지만 한입 먹어보고서 익숙한 듯 하지만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고급스러움이 편견을 깨워준 놀라운 디시였습니다. 다음 코스는 더 그레이트 홍연 스페셜 3종 딤섬입니다. 이전에 수요미식회에서 홍연이 딤섬 맛집으로 소개된 적이 있었죠. 금박화가 오는 붉은색을 곱게 입혀 그 위에 금가루로 고급스러움을 더해 더욱 탐스럽고 화려합니다. 딤섬 가운데 이렇게 속이 들여다보일 정도로 피가 얇은 것을 가우라고 하는데 속에 새우가 들어가며 하를 붙여 하가우로 불리죠. 얇은 피는 상당히 쫄긴 말랑했고 안에 탱글탱글 통통한 새우의 촉촉함이 풍부했습니다. 옆에 나온 주머니 모양의 쇼마이 위에 노란 날치알이 마치 꽃봉오리 같아 보이는데요. 한입 베어불면 이 쫀득쫀득한 피 안에 잘게 다진 돼지고기에 부드럽고 기름진 육즙이 터져나오고 짭조름한 날치알이 입안에서 오돌토돌 식감의 재미를 더해주었습니다. 바구니에는 바닷가재 춘건이 나왔는데요. 봄을 돌돌 만다는 뜻을 지닌 춘건은 중국 설날 음식으로부터 유래했는데 영어로는 글자 그대로 스프링 롤이라고 불리죠. 시그니처 딤섬 가운데 피스당 가격이 가장 비싼 아이인데요. 한입 불면 바스러지는 바삭바삭한 춘건 안에 뜨거운 치즈가 무척 고소했고 달달한 바닷가재와 크리미한 파마산 치즈에 녹진한 향미가 어우러져 조화로웠습니다.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 사내왕입니다. 하얀 연꽃 모양 플레이트와 연잎 위에 나온 요리를 보자마자 중국의 터치가 물씬 느껴졌는데요. 여기에 간장 베이스의 특제 소스를 함께 부어주십니다. 산과 바다에서 나는 진귀한 식재료를 이용해 가장 고귀한 분, 황제를 위해 만든 음식이란 뜻의 고단백 보양식인데요. 부드럽게 쪄낸 전복은 쫀득쫀득했는데 각종 재료들의 향이 근사하게 배어 있었고요. 다시 등장한 신선한 건해삼의 쫄깃탱글한 식감이 여전히 재미있는 데다 소스 역시 상당히 짭조름해 인상적이었습니다. 촉촉한 돼지갈비살은 부들부들 맛있게 조리되었는데 고소한 지방이 입안에서 녹으며 기름진 풍미가 상당히 맛있었고요. 우럭살 역시 비릿함 전혀 없이 담백한 데다 촉촉하면서도 부드러웠고 함께 나온 삼과 송이의 향긋함이 건강하고도 고급스러웠습니다. 연잎의 그윽한 향과 땅과 바다의 고급 식재료가 어우러진 깊고 깔끔한 맛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식사입니다. 저희는 면과 밥을 하나씩 주문해 쉐어했는데요. 먼저 세 가지 송이버섯, 두부 탕면입니다. 등장부터 송이버섯을 베이스로 한 육수의 진하고 풍성한 향은 그 강한 향에 취할 정도로 정말 압권이었고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대대로 왕에게 진상하던 귀한 식품인 이 송이버섯은 입안에서 미끈거리면서도 섬유질이 풍부해 탱글꼬독한 식감이 참 별미였습니다. 여기에 팔랑팔랑 얇은 건두부에 까끌하게 느껴질 정도로 뽀득뽀득한 식감이 특이했는데요. 고소하고 담백한 두부면과 기름진 육수의 진한 풍미의 조화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고급스러운 맛과 깊은 향이 인상적인 디시였습니다. 다음 엑소소스의 단새우 볶음밥입니다. 중식에 볶음밥이 빠지면 서운한 건 저만 그런가요? 홍콩에서 유래한 매콤하고 기름진 엑소소스가 감칠맛을 한층 더 살려주는데요. 엑소장은 광둥성을 비롯한 중국 남부에서 폭 넓게 쓰여온 재료로 이 엑소는 엑스트라 오일드를 뜻하는데 홍콩 사람들에게 품격 높은 주류로 여겨져 인기가 많은 엑소 꼬냑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강한 풍미와 즙이 풍부한 부드러운 단새우의 넘치는 단맛과 바싹 볶아진 밥의 고슬고슬함 그리고 엑소 소스의 매콤 짭조름함이 좋았던 기본계 충실한 식사였습니다. 마지막 후식입니다. 식사와 함께 곁들여 마셨던 백모란으로 만든 차라미수인데요. 살 살짝 적신 빵 위에 생크림과 코코넛 가루를 올렸습니다. 중식에 웬 티라미수라는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커피가 아닌 차로 만들어서 쌉쌀한 향긋함이 독특하고 매력 있었는데요. 이 쌉쌀함이 말차 티라미수와 살짝 비슷한데 더 은은해서 색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아래 폭신한 시트의 촉촉함과 부드러운 생크림, 여기에 고소한 코코넛 가루의 식감까지 조화로웠고요. 아까 치자 튀일에서처럼 살짝 뒤틀어 활용한 요소들이 흥미로웠고 달콤한 디저트와 깔끔한 차를 함께 먹는 듯 입안을 정돈해주며 식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들어왔던 입구로 나와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입구에서부터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작품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곡선이 강조된 디자인에 골드로 포인트를 주어 더욱 고급스럽고 세련된 공간이었습니다. 품격이 느껴지는 호사로운 공간에서 진귀한 재료의 광동식 중화요리를 고급스럽게 즐길 수 있는 파인다이닝입니다. 황홀한 맛의 향연으로 영원히 기억될 더욱 소중한 인연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톡톡히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광동식 요리가 해산물에 능하기에 그랜드 오프닝 스페셜 코스 역시 전반적으로 해산물이 강세였습니다. 식자재들의 퀄리티가 상당히 훌륭했고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뛰어난 데다 코스의 구성도 알차다고 느꼈는데요. 모든 디시의 섬세한 완성도도 수준급이기에 확실히 기존 중식보다 새로운 느낌의 고급 중식을 즐길 수 있었지만 간이 다소 강한 점과 초반이라 안정화되지 않은 서비스가 살짝 아쉬웠습니다. 전체의 바삭한 돼지 바베큐와 산해황의 갈빗살 같은 육류가 너무나 맛있었기에 이곳이 왜 탕수육으로 유명한지 가늠할 수 있었는데요. 다음에는 창가석으로 예약해 시그니처 블랙빈 소스 지존 양갈비와 시그니처 홍조 탕수육 그리고 중국 현지 42년 경력의 BBQ 셰프가 구현하는 정통 광동식 북경오리를 경험해보고 싶네요.